오늘 우리 지역은 비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의 날씨가 대조적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30mm,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고요. 대기 하층에는 계속해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고 오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아침까지는 안개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기온 7도, 안동 4도, 구미 7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대구 18도, 안동 16도, 구미 17도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에는 활동하기가 조금 수월하니까요. 움츠려들었던 몸을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영천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영천 1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영주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6도, 영주도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있겠지만 기온도 점점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